네, 여러분. 오버랜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업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형 픽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트럭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트럭에 달려있는 오버랜딩 세팅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전차종 픽업 트럭에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쓰셨는데 F150이야 내 차 아니니까 넘기지 마시고 뭐 코란도 스포츠, 뭐 콜로라도, 렉스턴 칸 등등 다양한 픽업 트럭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오버랜딩 패키지 시스템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저런 제품을 한번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실 것 같아서 오늘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버랜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오버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캠핑인데 일반 캠핑장이 아닌 좀 프라이빗한 노지를 찾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는 스타일을 오버랜딩이라고 해요. 뭐 국내에서는 뭐 적어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버랜딩을 하려면 차량 세팅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캠핑장은 뭐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개수대도 있고 다 있지만 저희처럼 오버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지에 있기 때문에 물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고 씻는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차 내부에 또는 차 외부에 그런 것들이 같이 달려 있을 때 정말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아주 힐링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비버라 커스텀에서 나온 커스텀 베드렉 풀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픽업 트럭은 베드 공간이 있잖아요. 베드 공간은 짐을 실는 공간이기도 한데 오버랜딩을 하다 보면 그 베드 공간에 여러 짐을 싣고도 그 베드를 이용해서 거치를 할 수 있는 렉이라는 구성을 많이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비보라 커스텀에서 나온 루프 렉인데요. 중요한 건 이 렉은 양산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넓이라든가 또는 디테일한 이런 구성까지도 내 차량만 한정되는 커스텀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세팅을 커스텀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누구나 다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줄인다든가 아니면 넓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 받으셔서 동일하게 설치 가능하세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커버가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슬라이딩 커버를 쓰면서도 이렇게 멋진 렉을 만들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보신 것처럼 커버를 쓸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 렉 구조를 보세요. 지금 6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위에 올라가게 된 텐트라든가 어닝이라든가 샤워 텐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물통, 이게 30리터짜리이기 때문에 물 무게까지 하면 40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무게들을 다 지탱할 수 있는 이 렉이 굉장히 견고히 잘 짜여져 있어야 나머지를 싣고 다니더라도 크게 부담감이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이 렉을 그냥 올려만 놓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렉을 활용해서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박스라던가 또는 이렇게 기름통 이런 것들도 좌측에, 우측에 또는 저 반대쪽까지도 이렇게 부착을 해서도 디자인이 뭐 망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박스나 이런 기름통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cm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렉에서 그냥 달아버리면 이만큼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백미러로 봤을 때 운전 시야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불편한데 지금 비보라 커스텀 같은 경우는 브라켓을 안쪽으로 접어서 약 10cm 정도 안으로 더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루프 렉이라는 제품들은 다양한 업체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양산 제품이다 보니까 로우 렉, 하이 렉 또는 미들 렉 이렇게 정해진 시수에만 맞춰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지하주차장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어떤 지하주차장은 2.3m, 어떤 데는 뭐 2.1m 이렇게 높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 렉을 설치하고 텐트를 달았을 때 높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는 높이가 이런데 혹시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렉 같은 경우는 2.3m 지하주차장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진 구성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주차장이 2.1m다 그러면 이 렉 자체를 2.1m에 맞게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게 커스텀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렉 소개를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지금 뭐 구성이라든가 높이 또는 넓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렉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멀티 브라켓 같은 이런 구성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차에서 대부분 워닝도 펼치고 샤워텐도 펼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선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랜턴이라던가 아니면 여기다 무시동 히터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해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잡소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해놓으면 굉장히 실용성 있는 아이템이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뭐 삽이라던가 도끼라던가 이런 것까지 부가적으로 브라켓을 이용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멀티 브라켓이나 박스라던가 기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로 지금 구성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물건을 구입하실 때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렉을 만들었는데 어디에는 어떤 박스, 어디에는 뭐 어떤 브라켓 이런 것들 검색해서 달게 되면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제품을 다 갖춰져 있는 비버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루프 렉이 있고 텐트가 있다고 해서 오버랜딩 세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름엔 덥고요, 겨울엔 춥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뭐 선풍기라든가 기타 냉장고라든가 이런 전기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겨울에는 전기요라든가 무시동 히터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한데 그 제품들을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버락 풀 커스텀 패키지에서는 이 전기까지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브라켓을 박스를 안쪽으로 커스텀해서 이 내부에 파워뱅크 200A짜리 파워뱅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0A짜리 주행 충전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AC, DC 단자들 하고 이게 소켓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자들이 다 있습니다. USB도 다 있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USB 단자 그리고 시거잭 단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그 텐트 위에서 전기를 쓰실 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잭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파워탭이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파워뱅크의 전기를 위로 올리려면 멀티탭이 필요하잖아요. 멀티탭의 용도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USB 포트랑 시거잭 이렇게 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자만 연결하시면 얘를 끌고 올라가서 루프탑 위에서 전기를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차량에서 전기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버랜딩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파워뱅크라는 제품인데 보통 제가 왜 풀 커스텀 패키지를 자꾸 강조하냐면 파워뱅크를 사더라도 부피가 있는 제품들을 트렁크에 그냥 막 넣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선반들이 제작이 되어야 굉장히 편리한 상황인데 지금 이 F150 차주분께서는 이런 모든 거를 다 의뢰하신 거예요. 파워뱅크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차량용 주행 충전기 30A가 설치가 돼서 이동하는 동안 파워뱅크도 충전이 돼야 하고 그리고 텐트라던가 아니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콤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차 안에 다 쓸 수 있게끔 그걸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네,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측에도 동일하게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콘센트가 다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AC 220V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블을 차 바깥쪽에 둔다 하더라도 여기서 전기를 빼가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 캠핑카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캠핑카는 노지라든가 조금 더 험한 길을 다니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픽업트럭, 4륜 구동이 되는 픽업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캠핑을 하는 오버랜딩 패키지가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파워뱅크 전기 이런 배선 작업들,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 네, 이런 전기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공기를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트윈 콤프라는 콤프 시스템을 돌려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압력을 만들어내서 공기를 저 공기통 안에 넣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저 공기로 에어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와보시면 이런 타이어 바람도 직접 자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를 다니다 보면 길이 지릴 수도 있고 뭐 머드라든가 또는 눈길 또는 그립력이 필요한 길일 경우에는 보통 타이어 바람을 좀 빼고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길 통과한 이후에는 또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센터라든가 타이어 가게 가서 넣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커넥터가 있죠. 이게 에어 커넥터라고 해서 아까 공기통에 있던 그런 바람이 여길 통해서 타이어로, 그러니까 네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두 개, 반대쪽에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뒷바퀴, 이쪽은 앞바퀴, 저쪽에 있는 두 개는 마찬가지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네 개의 타이어의 바람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위켄더, 워터포트 코리아에서 나오는 위켄더라는 물통이에요. 그러니까 노지를 가게 되면 겨울에는 좀 사용량이 적긴 하지만 여름에는 샤워를 하기 때문에 30리터 정도의 물을 여기다 넣어서, 이게 샤워 텐트라는 제품인데 이 샤워 텐트를 펼쳐서 여기에 있는 샤워기를 안으로 뽑아서 내부에서 텐트 안에서 샤워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루프랙, 그리고 전기 시스템, 그리고 뭐 콤프 시스템, 그리고 물통, 그리고 기타 뭐 샤워 텐트라든가 텐트 또는 이렇게 270 어닝까지 지금 보시면 F150 순정 차량이 들어와서 한 번에 풀 패키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차주분께서 오셔서 이런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내가 오버랜딩 다녔을 때도 굉장히 쓰기 편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비버락이라는 커스텀, 비버락 커스텀 사장님께서 이제 많이 다녀보신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되게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다 각계로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풀 커스텀 패키지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비보라 커스텀 풀 배드랙 패키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커스텀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다 커스텀이기 때문에 주문으로 해서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F150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F150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이 다 가능합니다. 뭐 콜로라도 렉스턴, 제가 초반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에서 약간은 내가 여기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줘서 장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버락에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뭐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 추노꾼 배드랙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 차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제 차는 지금 파워뱅크가 박스에 들어있거든요. 네, 비보라 사장님이 저한테 조금 소홀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오버랜딩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